대한 관심이 많아지면서 각 공간별 인테리어에 대한 관심도 높아졌습니다. 특히 욕실에 대한 인식이 예전과 많이 달라졌는데요. 이제 욕실은 실용성뿐만 아니라 문화와 디자인까지 담아내는 공간이 되었습니다. 하루의 일과를 시작하는 여가 공간으로서의 욕실. 이러한 새로운 욕실 문화에 앞장서고 있는 욕실 인테리어 전문 회사 아메리칸 스탠다드를 찾아가 욕실 인테리어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삼성동에 위치한 아메리칸 스탠다드의 욕실 전문 인테리어 전시장 바스 하우스. 욕실 전문 전시장답게 다양한 디자인과 가격대의 도기, 수전 라인, 가구 등 욕실에 대한 모든 것을 한 번에 볼 수 있는데요. 제품을 직접 만져보면서 감상할 수 있는 그야말로 소비자들을 위한 공간입니다. 저희 바스하우스에서는 여러분들이 늘 상상하고 계시던 그런 욕실 세트들이 많이 구성되어 있고요. 또 다양한 디자인을 선보이기 위해서 20여 개의 욕실 세트가 구성되어 있고 또 제품들도 굉장히 다양하게 고급 샤워라든가 또 고급 월풀 또 프리미엄 수전 같은 그런 제품들이 많이 구경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제품들 구경하시면서 여러 가지 트렌드도 확인할 수 있고 또 테스트할 수 있는 그런 공간도 마련되어 있습니다. 바스하우스에는 주로 모던 스타일을 기본으로 한 다양한 디자인의 욕실 제품들이 전시되어 있습니다. 지금부터 하나씩 살펴보면서 최근 욕실 인테리어의 트렌드를 함께 살펴볼까요? 가장 먼저 눈에 들어온 것은 시원한 그린 컬러가 돋보이는 아담한 욕실 세트였습니다. 이 제품은 모멘트라는 제품이라고 하고요. 굉장히 현대적이면서 기하학적인 그런 형태를 띠고 있습니다. 또한 유럽의 레드닷 어워드라는 디자인상을 수여한 바가 있고 그래서 굉장히 이 곡선 처리라든가 또 이런 라운드형이 도기, 수전, 또한 악세사리 등 같은 형태의 라인으로 디자인되어 있습니다. 모멘트 스위트는 예술의 영감이 살아 숨쉬는 제품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깔끔하고 심플한 스타일, 기하학적인 모양, 부드러운 면이 돋보이는 디자인입니다. 감각적이면서도 조화와 균형미를 동시에 느낄 수 있어 실용미를 중시하는 젊은 세대들이 선호하는 디자인이라고 하네요. 전시장에는 비교적 저렴한 가격대의 욕실 세트도 전시되어 있습니다. 아카시아라는 제품이고요. 이 제품은 굉장히 내추럴하면서도 실용적인 그런 제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여러분들이 보시는 바와 같이 사각형 형태의 세면기로서 굉장히 트렌디하게 요즘 많이들 선호하시는 그런 제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또 양변기도 마찬가지로 굉장히 저희가 치마향이라고 부르는데 배관 형태가 보이지 않게끔 깔끔한 형태의 디자인으로 되어 있고 따라서 실용적이면서도 디자인적으로 아주 훌륭한 제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모던 스타일의 가장 큰 장점은 아름다움과 실용미를 동시에 잡을 수 있다는 점인데요. 이 아카시아 스위트는 그런 의미에서 최고의 선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유선형 디자인의 기하학적 레이아웃을 강조한 이 디자인은 공간의 단순함을 잘 살려내고 있어 특히 좁은 공간에 아주 잘 어울리는 디자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단순미의 정결함, 현대적인 아름다움, 그리고 경제성까지 모두 고려한 욕실 인테리어를 선호하는 싱글족이나 신혼부부들에게 딱 맞는 디자인이겠죠? 좀 더 고급스러운 분위기를 원하는 소비자들을 위한 욕실도 전시되어 있습니다. 클래식한 제품을 원하시는 분들은 저희 헤리티지 방을 확인하실 수 있는데요. 이 제품은 사이즈 면에서도 굉장히 편안한 사이즈로 크게 되어 있고 세면기라든가 또 양변기 또한 굉장히 편안한 자세에서 사용할 수 있게끔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수전이나 모든 액세서리도 통일된 디자인으로 같은 클래식한 느낌으로 만들어져 있습니다. 곡선과 직선이 조화를 이뤄 고급스럽고 클래식한 아름다움을 선사하는 헤리티지 스위트. 고대 신전을 연상케 하는 우아한 도기 디자인에서 시공을 초월한 아름다움을 느낄 수 있는데요. 수전과 밸브 부분에는 부드러운 곡선을 적용했습니다. 독특한 공감미를 만들어내는 디자인이 인상적이죠. 헤리티지 스위트는 우아하고 낭만적인 분위기 속에서 여유롭게 즐길 수 있는 고급 욕실 문화를 꿈꾸는 분들이 좋아할 만한 디자인입니다. 욕실 인테리어에서 디자인만큼 중요한 것이 바로 첨단 기술인데요. 그런데 욕실 인테리어에 적용되는 첨단 기술에는 어떤 것이 있을까요? 웰빙, 로아스의 영향으로 욕실에도 친환경 바람이 불고 있는 요즘 아메리칸 스탠다드에서도 건강을 생각하는 신기술을 많이 선보이고 있습니다. 제품은 세균을 경멸해주거나 또 그런 악취를 욕실의 악취를 없애주기 위해서 향균 처리가 되어 있는 그런 패밀리 헬스 기술이 적용된 도기들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도기의 항균 처리를 하는 패밀리 헬스 기술은 건강을 최우선으로 생각하는 소비자들의 바람을 반영한 대표적인 웰빙 기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항균 처리는 수명 기간 동안 유지되며 영구적으로 사용할 수 있다고 하니 습기 많은 욕실 공간에서 꼭 필요한 기술이라 할 수 있겠죠. 이번엔 수전 라인을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여기에는 어떤 첨단 기술이 숨어 있을까요? 저희는 물 조절이 2단계로 되는 그런 제품을 모든 수전에 적용을 하고 있고 클릭 카트리지 기술이라고 하여서 불필요한 물 낭비를 줄여주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클릭 카트리지는 수전을 2단계 조절이 가능하도록 설계하여 절수 효과를 높인 기술이라고 합니다. 핸들이 적정 온도 이상 돌아가지 않도록 설정할 수 있는 핫 리미트 기능까지 있어 노약자와 어린이가 있는 가정에 아주 적합하다고 합니다. 사람과 환경을 동시에 생각하는 기술. 이런 게 바로 진정한 친환경 기술이겠죠? 지금까지 아메리칸 스탠다드의 전문 전시장 바스하우스를 함께 둘러봤습니다. 소비자들의 마음을 읽고 새로운 욕실 문화를 선도해 나가고자 노력하는 아메리칸 스탠다드의 모습에서 욕실 문화의 미래를 볼 수 있었습니다. 새로운 문화 공간으로 재창조된 욕실은 바로 이런 노력을 바탕으로 가능한 것이었겠죠. 앞으로도 기업 탐방에서는 인테리어와 소비자를 위해 노력하는 기업이 있는 곳이라면 어디든지 달려가겠습니다. 다음 이 시간도 기대해 주세요. 코리아 인테리어 브로드캐스팅.